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IBS 이제 엄상아 교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오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할 것은 우리 이제 컬러링 있고 이제 많은 분들 이제 디피 컬러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들은 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이제 개념인데 사인드 컬러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피 컬러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는 별도로 됐는데 다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사인드 컬러링이 디피 컬러링이 스페셜 케이스라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원래 어떻게 보면 출발은 개인적으로는 출발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이 문제가 너무 힘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케이스는 어떨까 하다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기 박사하고 슈딩지 교수님과 같이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사인드 그래프를 정의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에다가 그래프 에지에 사인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1 있으면 파지티브 에지라 부르고 네가티브 1이면 네가티브 에지라 부르는데 우리 보통 컬러링 할 때는 이렇게 돼서 인접한 에지는 버텍스는 다른 색을 갖는데 사인드 컬러링은 요 엑스트라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사인드 컬러링이.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우리가 컬러 종류를 여러 개줄수 있는데 사인드 컬러링에서는 이렇게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제약을 둡니다. 그래서 컬러 개수가 홀수일 때는 이렇게 0부터 해서 이렇게 주고 컬러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간단한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면은, 먼저, 그래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C4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인드 그래프고, 뭐또 다른 C4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인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령 시그마 1, 이걸 시그마 2라고 이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가령 뭐 C4 시그마 1, 이거는 C4 시그마 2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드 그래프를 이렇게 원래 그래프, 오리지널 그래프 G에다가 그 사인에 따라 이렇게 이제 약간 구별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이런 사인드 그래프의 크로매틱 넘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크로매틱 넘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최소값 K로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G에 대한 사인드 크로매틱 넘버 뭐냐? 이게 워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시그네처라고 부르는데 이 사인을 시그마를 사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항상 보장할 수 있는 컬러의 개수입니다. 요건이 약간의 이제 처음 보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인이 딱 주어졌을 땐딱 하나의 고정된 사인드 그래프입니다. 이거의 크로매틱 넘버는 컬러의 최소값 그렇지만 그래프의 사인드 크로매틱 넘버는 워스트 케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그젬플 보면은 이렇게 모든 에지가 다 파지티브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버텍스 컬러링과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여기만 네가티브이고 다 파지티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컬러를 주면 이 조건에 위배됩니다. 조건은 요 사인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1 이렇게 돼서 이게 좀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태는 같죠. 그래서 이거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색으로 사인이 이렇게 생겼으면 두 가지 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인드 크로마틴, C4의 사인드 크로마틴 넘버는 두 가지 색으로 이제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제 2보단 크다. 근데 다른 종류는 가령 그러면 이제 사인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역시 두 가지 색으로 가능하고 반대로 또 사인이 하나만 빼고 다 네가티브 엣지다 그러면 역시 여기 두 개의 버텍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얘도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하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요 이 그래프는 본질적으로 같은 그래프 그 사인을 바꿔치기 그냥 바꿔치기 하는데 그 역시 이제 이퀴발런트한 상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일상적으로 알려진 것은 모든 사이클에 대해서 사인 크로마틴 넘버 3으로 계산됩니다. 여기가 세 가지 색이면 항상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기존의 개념하고 살짝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다 살짝. 아, 보통 리스트 칼라링만 해도 아드 사이클, 이번 사이클하고 아드 사이클하고 값이 이렇게 다르죠. 근데, 사인드 크로마틱 넘버는 모든 사이클에 대해서 항상 3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 칼라링하고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뭐 또 다른 것은 C4를 보면은 역시 모든 에지가 파지티브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색이 필요합니다. 모든 에지가 파지티브다. 그러면 이미 인접한 버텍스는 다 다른 색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인 버텍스 칼라링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인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 표시된 것처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두 가지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사인에 따라서 두 가지면 충분하고 어떨 때는 네 가지 색 필요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 우리의 그러면 크로마틱 넘버가 사인 크로마틱 넘버고 일반적으로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느낌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워스트 케이스 생각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언제적이냐면은, 모든 에지들이 파지티브인 거 있죠. 이 경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사인드 칼라링이 기존 칼라링하고 얼만큼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성질은 모든 사이클에 대해서는 3이고, 컴플리트 그래프는 KN에 대해서는 N이고, 그 다음에 트리에 대해서는 2이고, 바이파티테 그래프는 3.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바운드는 이제 2 곱하기 크로마틱 넘버 마이너스 1인데 이 우선 이제 이 타이트합니다. 다른 논문에서 이그젬플이 제시됐습니다. 이제 출발 원래 이제 문제를 컨셉을 제시한 사람 이제 그 누군지 이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 보면 처음 시작은 오래됐습니다. 자스라브스키라는 사람이 1980년대 초반에 이 컨셉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토폴로지카 그래프셀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스트포드 빼놓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컨셉,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데피니션으로 다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은 80년 초반의 데피니션하고 살짝 다릅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데 살짝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인데 강하고 스테판, 스테판은 이제 강의 지도교수인데 비슷한 개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좀 다르긴 합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사인드 컬러링이라 좀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컨젝처가 플래너 그래프에 대해서 역시킨다. 이것을 쭈 교수님도 증명하려고 했는데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이걸 인디펜던트하게 증명하면 엄청 큰 결과고요. 근데 이제 포컬라 세어럼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아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여기 젊은 분들이 젊은 피로 신선한 아이디어로 이지 또 컨젝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프리 그래프는 3 컬러블이죠. 그거 이제 이걸 확장시킨 이제 제안자는 이제 슈징주. 근데 재미있으면 이거를 참이 하여튼 예스인지 노인지 이거를 밝히는 건 재미있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어떨 땐 예스 같고 어떨 땐 노 같고 그래서 카운터 기점을 발견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좀 저도 아직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스인지 노인지. 그리고 이제 비슷 이런 컨셉이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했던 패턴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플래너 그래프에서 거스가 5 이상일 때는 이제 3 이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했고 MRIS는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Central Chinese Normal University 사람들이 이제 플래너 그래프인데 이제 사이클 길이가 4부터 8까지 없는 그런 플래너 그래프는 3 이하다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질문이 하나 있죠. 왜 이런 걸 했을까? 저는 제가 관심을 가진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디피 컬러링을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그 컴플리트 멀티파티 텍 그 K2222 이제 이거의 크로마틱 넘버하고 리스트 크로마틱 넘버가 둘 다 N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아예 알려졌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이거의 디프 크로마틱 넘버는 뭐냐?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 연구된 그러니까 결과 나온 게 없습니다. 관심은 가는데 로우 바운드는 n 플러스 1이고 이것도 트리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발견될 때 처음엔 n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n이 안 되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 2n-2인데 뭐냐 이게 뭐냐면 사실상 맥시멈 디그리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퍼 바운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2n-2 대신에 2n-3은 어떤가 이것도 일반적 N에 대해서 아직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상황에 따라 뭐, 컬러링 하는데, 이게, 경우를, 워스트 케이스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다 보면, 아직까지, 2N-3도 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잘 안 되니까, 혹시나, 아, 그럼 사인드 컬러링은 어떨까? 이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요거는 그냥 생략해도 될까. 그러면 이제 이 사인드 컬러링이 사람들이 왜 정의를 하고 관심을 가질까? 어떻게 보면 출발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컬러링하고 그 인티저 플로우하고 듀얼 관계. 그러니까 플래너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크로마틱 넘버가 K 이하면은 이거 평면에 인베딩 했을 때 듀얼 그래프는 K플로우를 가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플래너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그 소위 말 오리엔탈 서피스거든요. 그러니까 메비우스 띠는
non-oriental service, orientable service.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듀얼을 생각했을 때 non-oriental service에서 듀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듀얼 그래프 할 때는 이것들이 이제 에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컨셉에서 넌 이건 오리엔테이블 서피스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게 그 원래 그래프하고 듀얼하고 깔끔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칼라링하고 플로어가 넌 오리엔테이블 서피스는 어떠냐?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 플로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근데 넌 오리엔테이블 서피스에서 이 듀얼을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네가티브 사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뭐 플로어는 가령 뭐 5 플로어, 3 플로어, 4 플로어 이런 유명한 컨젝처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1983년에 이 사람이 이런 컨젝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 플로어 대신에 아, 6 플로어면 충분하다. 사인드 그래프는 같은 조건에서, 그래서, 터트 컨젝처는 5 플로우면 충분하다는데, 이 사람 컨젝처는 6 플로우면 충분하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많은 연구가 돼 있더라고 해서 가장 업데이트된 리절트는 이게 한 페이퍼인지 두 그룹이 합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롱 루어라는 사람이 발표할 때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현재 베스트 리절트인데, 11 플로어까지 됐다. 이제 12월에 이제 강연한 거 들었는데, 근데 아직 인터넷, 중국에 있어서 구글 서치도 안 되고, 아직 한국에서 서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퍼인지 두 그룹이 얘기하다가 합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사람 발표할 때 이렇게 쫙 이러면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거 이거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뭐 JCTV도 퍼블리시 되고 그 전 단계들은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컨셉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논문들이 많은데 다른 이제 우리가 좀 활발히 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령 뭐 토마스 카이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서베이 페이퍼도 했고. 아까 말한 이제 토폴로지컬 랩스라는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했고 슈딩지 교수님도 이미 서큘러 칼라링 컨셉으로서도 이렇게 퍼블리시도 하기도 하셨습니다 벌써.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래프 호모모피즘을 이제 사인드 칼라 그래프 버전으로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하고 또 메트로이드 컨셉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일반적 그래프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확장이 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제 했습니다. 그 가령 슈딩지 교수님이나 다른 메트로이드 전문가들이 디스커션 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이제 메트로이드 컨셉으로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칼라링인데, 그러니까 제 출발점은 사인드 그래프가 정의됐습니다. 이거 칼라링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기존 칼라링은 얼마큼 다른가? 가령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기 때문에 질문은 저 사인드 크로마틱 넘버 얘도 N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고 잘 안 되고 조 교수님도 N은 고사하고 로그 N도 힘들겠다. N은 고사하고 픽스드 바운드가 잘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잘 감이 안 떠오른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다음에 N이 아니면, 아, 그러면 우연히 example 발견했습니다. N+1 짜리. 그러니까 로우 바운드가 N+1이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괜찮은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려고 좋은 타겟이구나 해보자. 이거는 맞겠지. 했는데, 결과가 얘도 아니고 좀 크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크로마틱 넘버하고 리스트 크로마틱 넘버가 좀 다른 이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예, 그렇죠. 로우 반드 엄청나게 이제 크게 프루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 컨셉을 일반화 시켰을 때 뭐냐면 이제 가령 이제 크로마틱 넘버가 K하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맥시멈 파서블 사인드 크로마틱 넘버는 얼마큼 될까 이런 이제 파라메터를 정의하면은 요 부분은 조금 좀 의미는 있는데 좀 설명은 좀 스테이트먼트는 좀 조금 복잡해서 혹시나 좀 지루하시면 그냥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논문을 보고 쓸 때 자세히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NK를 저렇게 정의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크로마틱 넘버가 G가 K 칼라블일 때, 그 N이 버텍스 개수가 고정됐을 때, 가장 워스트 케이스 오브 사인드 크로마틱 넘버는 뭐냐? 그건데,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써있기는 복잡한데, 이건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서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계산됐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알파가, 그쵸. 알파가 0일 때가 컴플리트 멀티파티 때 그냥 모든 셋이 다 같은 사이즈. 예. 이렇게 써야겠죠. 이런 이제 그래프로 이런 그래프에 대한 사인 크로마틱 넘버 계산하는 것이 이제 키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때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된다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그래프,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투란 그래프인, 간단하게 표현하면 투란 그래프인데. 뭐냐면 투란 그래프의 사인드 크로마틱 넘버 계산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란 그래프의 사인드 크로마틱 넘버를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바운드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러면 이제 아까 먼저 이제 어떤 약간의 이제 간단한 스케치를 보여드리면, 단순화시켜서 이 결과에 대한 스케치를 보여드리면은, 어퍼바운드는, 이렇게 이제, x1, y1, x2, y2, xn, yn, 이렇게 k2, 2가 이렇게 있을 때, 칼라링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세 개씩 묶어서,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7하고,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칼라링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x1, y1 있고, 뭐, x2가 있습니다. 여기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에지가 있고 여기는 에지 없습니다.
얘가 이 사인이 파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어쨌거나 하여튼 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런 스타 경우 있죠? 스타 경우는 어떤 거는 에지, 파지티브 어떤 건 네거티브 에지가 다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내가 알파로 칠하면 여기는 그냥 알파로 하면 여기 파지티브는 네거티브를 파면 되고 그냥 역시 하나씩은 계속 남기 때문에 여기서 착실했을 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세 개씩 묶어서 하나씩 탁탁탁 한다. 이제 그걸 그래서 요 밑에 3이 나온 이가 그겁니다. 세 개씩 묶어 툭툭.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n이 3으로 나눠 떨어질 때 아닐 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값이 k를 썼는데 k가 3으로 나눠 떨어질 때 아닐 때 이거에 따라 달아서 살짝 차이가 있어서 이제 다르게 표현되는 거고요. 이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미의 스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이 사인에 상관없이 항상 가능하다. 어퍼 바운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로어 바운드는 여기에 이제 에지들의 부시네 이거 에지들의 사인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냐? 가령 어떤 이제 노테이션 점을 이렇게 줍니다 할까? x i y j가 있는데 i가 j보다 클 때는 네거티브로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은 이런 형태로 이 대각선 앵글 있죠? 요 노테이션의 의미는 이렇게 대각선 앵글만 네거티브 에지 주고 나머지는 다 파지티브 이렇게 사인을 주면 이제 우리가 찾는 워스트 케이스 중에 그러니까 로우 바운드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줬을 때 이제 어떤 왜 워스트 케이스가 되느냐? 여기처럼, 우리가 보이고 싶은 어퍼번드가, 로우번드가 이건데, 그쵸? 혹시나 크로마틱 넘버 이거보다 작다. 가정하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떤 컬러 T, 네거티브 T에 대해서 최소한 네 가지 버텍스가 컬러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리면은 간단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컬러가 있는데 0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색칠할 수 있는 게 맥시멈 3개 이하다. 얘가 색칠할 수 있는 게 맥시멈 3개 이하다. 얘가 3개 이하다. 그러면 0으로 컬러 색칠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버텍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카운팅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정하다 보면, 토탈 넘버 오브 버텍스가 원래 있어야 될 버텍스보다 작게 됩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버텍스에 대해서는 한 4개 이상의 버텍스, 어떤 컬러에 대해서는 4개 이상의 컬러가 색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T로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개가 색칠됐다. 이렇게 이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 이제 경우에 따라서 네 개인데 이쪽은 다 파지티브 에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네 개 바텍스인데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로 분포되어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로 됐다고 했죠? 예, 그렇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근데 에지 있는 부분은 이건 파지티브, 파지티브고요. 이건 네가티브. 근데 그럼 내가 XA, XB, YCD 할 때 뭐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죠. 뭐 B가 D보다 클 때 아니면은 이거 세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보일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 우리가 컨트라딕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스케치를 해드리면 B가 D보다 클 때 그러면 B가 D보다 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가티브 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컬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T, 여기는 네가티브 T 해야 됩니다. 파지티브라서.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T를 주자니 얘한테 걸리고, T를 주면 얘한테 걸리고, 네가티브 T를 주면은, T를 주면 얘한테 걸리고, 네가티브 T를 주면 얘한테 충돌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라딕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정의 출발하면은 항상 컨트라딕션을 발견하기 때문에 저게 로우 바운드가 됨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우 바운드를 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완벽하게 그냥 타이트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표현을 세일링하고 플로어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이게 그럼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오버 컨젝처 스타일 패턴으로. 그럼 이제 한 것이, 꼭지점의 수가 이거 이해하면은 항상 사인드 크로매틴과 크로매틴 너무 같다. 그리고 이 바운드는 이제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된 그래프에 대해서 항상 이 사인드 크로매틴 너무 큰 것을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건 아니고 그냥 우리의 결과를 이제 활용, 더 디테일하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것이 항상, 컬러링이 쓰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항상 새로운 걸 일반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뭐 리스트 버전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리스트 버전도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리스트에서 색칠해야 되는데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위에 저기 시메트릭 리스트를 보여드린 것은 이렇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알파가 A1이 있으면 네가티브 A1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컬러 스타일이 이런 거나 이런 거 둘 중에 하나야 된다. 이런 이제 만약에 컬러 리스트가 저렇게 됐을 때는 시메트릭 리스트라 부릅니다. 시메트릭 리스트가 아닌 경우는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제 시메트릭 리스트는 아닙니다. 1은 있는데 네가티브는 여기 없죠. 2는 있는데 얘는 없고, 그렇죠? 이건 시메트리 리스트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시메트릭 리스트입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거 네가티브 밸류도 역시 존재하게 이렇게 이제 컬러 리스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내가 칼라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제안했을 때, 그러니까 리스트 칼라링에서는 그 리스트의 개수만 알지,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일반적인 리스트 칼라링처럼 정의를 하면은, 근데 이제, 원래는 이런 리스트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혹시, 그래서, 그 시메트리 리스트에서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사인드 초이스 넘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좀 제약을 둬서 위크 사인드 초이스 넘버라고 정의합니다. 그 노테이션도, 원래는, 노테이션도 이렇게 보통 써야 하면 좋은데, 위크 버전이라서 왜 W를 붙였습니다. 아니, 아니, 보통 버전이 잘 안 돼서. 왜냐면 보통 버전이 최근에 알게 된 게 거의 DP 칼라링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위크사의 초이스 넘버를 이제 뭐 일상적으로 초이스 넘버처럼 정의해서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확실한 것은, 위크 초이스 넘버는 이제 이 사인드 초이스 크로마틱 넘버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럼 자연스러운 질문이 언제 둘이 같으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아 언제 다른가? 다름은 얼마만큼 다를 수 있나? 다름은 얼마만큼 커질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아 얘는 이제 거의 뭐 이 정도 커지죠. 이거. 갭이 엄청 커지죠. 그래서 아 이거에 이 그래프는 얘도 역시 커지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쉽네 간단하겠다. 근데 막상 엄밀하게 보일러를 하니까 생각보다 뭔가 엄밀하게 증명하려 보니까는 잘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약간 이제 약간의 아주 쉬운 프로버블스 메서드 써서.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엣지를 랜덤하게 줘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쁜 엣지들이 잘 분포됐다는 것을 이용해서 모든 K에 대해서 이거 비슷한 스토리로 모든 K에 대해서 바이파티테 그래프인데 타이포 여기 사인드 초이스 넘버가 2K보다 큰 게 존재한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이파티테 그래프는 얘 항상 3 이하라서 또 역시 이 바이파티테 그래프에서 이 갭도 역시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거의 다 타이핑은 끝내고 나서 보니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아 이게 봤더니 이제 리스트 버텍스 아보리스타트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구나.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버텍스 아보리스타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칼라 C1으로 색칠된 게 있습니다. 칼라 C2로 생 그러면 얘들이 결국 포리스트 얘도 포리스트 칼라 CL도 역시 포리스트가 되는 이렇게 되는 이제 리스트 칼라링 개념입니다. 아, 근데 이제 봤더니 우리가 포리스트일 때 항상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 이제 거의 아, 이거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논문 거의 다 타이핑하고 해놓고 서브미트 직전에 아, 차라리 그러면 이 랭귀지 설명할까? 그래서 자료를 다시 찾다 봤는데 비슷한데 완벽하게 비슷하진 같진 않습니다. 살짝은 다른데 다른 이유는 사실상
거의 근접합니다. 다른 이유는 이 0이 껴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같은 경우입니다. 했어요. 같은 어퍼번드 주는데 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리스트 경우는 항상 두 가지 색으로 색칠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연결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봤더니 K2스타 N에 대해서는 이제 2009년에 젠하고 후란 사람이 리스트 버전 아브리스터티 넘버가 이거 이하다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은 위크 사인드 초이스 넘버 어퍼 바운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것이 이거보다는 좀 작습니다. 아까 살짝 이거 갭이 달라서. 같아버리면 별로 이제 저희가 좀 충격을 먹었죠. 이거는 이제 타이핑 다 끝내놓고 서브미트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컨셉과 연결되는 이제 발견돼서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확장하는 개념 어떻게 될까? 가령 이제 질문을, 재밌는 질문을 몇 개 호목으로 드리면, 아까 말했죠. 플래너 그래프에 대해서, 컨젝처가 플래너 그래프에 대해서는 사인드 크로메트 넘버가 4 이하라는 건데, 그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슈딩지 교수님은 항상 컨젝처를 어려운 컨젝처를 만든 걸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스트 버전은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오버 컨젝처 스타일로, 이 두 값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알파 값은 뭔가? 오버 컨젝처 스타일로. 그 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이제 디피 컬러링 버전에서 디피 컬러링은 하여튼 리스트 컬러링보다는 일반하고 사인드 크로마틱 넘버보다는 또 일반화 개념이고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전 바운드는 로어 바운드 n 플러스 1이고 어퍼 바운드 2의 마이너스 2인데 저희 결과를 인용하면은, 이제, 로어 바운드가 4N 오버 3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갭이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더. 이렇게. 그 다음에, DP 컬러링의 오버 컨젝처 스타일로, 이 값을 갖게 하는 알파 값이 뭘까? 저 때의 알파 값은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고, 지금의 결과를 보면, 그죠? 근데, 알파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뭐 1.1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1.000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크죠. 그거 이제 로그 지정도 혹시
에버리지 디그로, 디그리로. 네, 그러니까 에버리지 디그가 충분히 크면 이제 저 리포인트 넘버가 충분히 크다라는 사실을 일단 증명하고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훨씬 더 일반화된 경우라고 있죠. 아, 그 좋은 방향인데, 오케이. 좋은 방향인데, 약간의 좀 다른 것이 그 리스트 스타일이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에버리지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이게 뭐 다 저기 뭐 컬러링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렇게 결론 내리기가 예,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 좋은 지적입니다. 끊는 메서드 가지고만 다른 사실을 증명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거 사인 칼라링에서 똑같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이제 그 중국 방문한 이제 폴란드. 예, 구르착이라는 교수가 이름 들어봤을 건데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폴리노미아 그 알론타시나 그 커뮤니터 늘센서에 가서 주로 계속 논문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사인드 버전으로 폴리노미아를 만들고 했는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은 항상 시그마가 주어져야 돼요. 그 폴리노멜의 에지에 따라 다르게 정의돼서 그 어떤 한 특정한 시그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폴리노멜 메소드로는 다이렉트하게는 원래는 이 시그마 상관없이 G에 대해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결국 시그마가 고정이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번 이 양반 중국 와서 사인드 버전으로 폴리노미아를 다 만들고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하긴 했습니다. 서브 디비전. 그럼 로우 바운드가 푹 떨어지겠죠. 서브 디비전은 바이파트 때 되고, 그러면 거의 저기, 컬러 두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계된 건지 모르지만 요 강 스테판 이 사람들이 정의한 컬러링은 이 상황에서 정의하고 뭐 조건은 똑같습니다. 네.